이선규 위원이 선정한 지난주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. 윙스파이커 KB손해보험의 김학민과 대한항공의 정지석, 미들블로커 현대캐피탈 신영석과 삼성화재 박상하, 아포짓에서는 대한항공의 비에나 선수고요. 세터는 KB손해보험의 황태기, 리베로 KB손해보험 정민수 선수, 지난 한 주간의 감독 KB손해보험 권순찬 감독입니다. 아, 이선규 위원이 다름 아닌 김학민 선수를 MVP로 뽑았다고요? 네, 뭐 김학민 선수가 KB손해보험이 항상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가 없어서 항상 도전을 했는데요. 예. 연패를 끊는 OK저축은행전 때 20점 이후에 또 공격적인 면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네. 연패를 끊게 됩니다. 그러면서 저는 김학민 선수를 MVP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김학민 선수 또한 대한항공에서부터 영입을 한 KB손해보험 입장에선 그 부족한 공격력의 한자리를 맞춰가기 위한 내용이었잖아요.